금리 인상 수혜주로 불리는 은행주가 연초 하락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증가하고 대출금리의 변동 영향으로 보통 2개 분기 동안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외국인들은 올 초부터 은행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KB금융 3,828억 원, 신한지주 2,017억 원, 하나금융지주 2,248억 원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은행주의 강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손 충당금 적립규모 증가 요구와 조달금리 변동 효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순이자 마진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공모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증시에 데뷔합니다. 투자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최대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로 39만 원에서 61만 원을 제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유통 가능 주식의 상당 부분을 장기 투자형 해외 기관이 가져간 만큼 수급적 요인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는 30만 원인데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에 형성된 뒤 개장 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첫날 최대 78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따상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 펀드 매니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 따상을 기록하면 시가 총액이 180조 원이 된다며 시중 유동성이 그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비엠이 잇단 악재에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주공장 화재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에코프로비엠은 19.15%가 하락한 32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주가가 40만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가량이 증발됐습니다. 주요 혐의는 2020년 2월 SK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비엠이 맺은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공시 이전에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시 당일 주가는 20.98%가 뛰었고 5만 원대였던 주가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해 9만 원대를 넘겼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고위급 임원 다수가 얽혀있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파업의 길목에 섰습니다. 2021년도 임금 협상을 두고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막판에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노조의 결정은 향후 사업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노조는 그동안 전직원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자사주 1인당 107만 원 지급, 코로나 격려금 1인당 35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2020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36조 원과 삼성전자 정규직 직원 11만여 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 성과급으로 1인당 8천만 원을 요구한 셈입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노조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직원 평균 급여가 1억 8천여만 원으로 2020년에 평균 급여 1억 2천만 원보다 절반가량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강화 움직임과 금리 인상으로 국내외 주식시장 흐름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파가 찾아온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하락률이 코스피보다 더 높은 것도 가치주 강세 전환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줍줍을 통해 매수 단가를 낮추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미래 기대 수익이 주가에 반영된 성장주는 금리가 상승할 때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가치가 떨어지지만 가치주는 투자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조기 양적 긴축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투자 전략이 엇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네, 테슬라의 머스크가 올해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스톡 옵션을 네 번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것이라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머스크가 2018년에 마련된 보상 체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2건의 스톡 옵션 가운데 남아있는 5건 중에 4건의 수령 자격을 올해 안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의 24일 종가인 930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머스크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5회분 스톡 옵션의 가치는 약 3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재산은 2,410억 달러, 약 288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 많아도 굉장히 많네요.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최근 시장이 워낙 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음식료주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국내 브랜드들이라든지 국내 브랜드가 이제 인지도 자체가 구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조고 뭐 그 외에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이 많이 확대되면서 OTT에서 뭐 국내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오히려 더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인지도를 좀 쌓아가고 있고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음식료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원재료의 인상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늦게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약화가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격이 이제 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가면 급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최악의 상황을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제 사실 뭐 원재료 가격이 조금만 내려간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원재료가를 가격에 반영을 시키면 오히려 그 분들은 가격을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안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꾸준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음식료들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을 보면 뭐 대표적인 게 라면에 이제 라면이랑 스낵류를 주로 하고 있는 농심과 뭐 그 외에 이제 오뚜기 삼양식품이 이제 보통 라면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 외에 이제 뭐 냉동식품을 좀 뭐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CJ제일지당이라든지 대상 뭐 삼양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관련해서는 이제 농심을 가장 주목하고 있고요. 일단 라면 시장에서 국고적으로 국내 1위 회사고 뭐 마켓 시어는 거의 56% 가까이 돼 50%에서 60%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농심을 집중하는 그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계속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3천억 대 중반의 매출을 거뒀고 북미 기준으로 이제 캐나다까지 포함해서는 4천억 가까이가 지금 매출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류 기반으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이미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 공장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응하기 굉장히 뭐 편리하다라는 점 그리고 유통망도 계속 지금 확대 중이어서 향후에 이제 농심이 국내에서 1위 업체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국에서도 이제 라면 시장에서는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위까지 올라왔다는 지금 보도가 그 통계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1위 업체와의 차이는 아직까지 한 20% 정도 마켓세어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그 뭐 따라잡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조금 좀 안전하고 좀 그 갈 수 있고 주가가 좀 부담이 없는 농심을 좀 사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33만 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2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료 중에서 농심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